경주 황성의 가치를 브랜드로 완성하다. 경주 황성에 찾아온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황성의 84B타입 유니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4B타입은 101세대를 분양하고요. 트렌디한 타워형 타입이며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똑똑한 공간 활용을 통해 탄생한 팬트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84A타입과는 어떤 점이 다를지 기대해보면서 함께 들어가시죠. 가족을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공간, 현관입니다. 인테리어 색감 덕인지 들어서자마자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한편에는 신발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의 걸작 H클린 현관을 드디어 보여드릴 차례네요.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밀면요. 짜잔! 우와! 그 어떤 먼지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H클린 현관의 본체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욕실로 이동할 필요 없이 현관에서 바로 손을 씻고 겉옷까지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중문, 슬라이딩 도어, 여유로운 수납장, 그리고 빌트인 청소기와 에어 샤워, 스타일러까지 더해집니다. 와, 정말 집안에서 위생과 청결을 담당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먼지를 1차로 제거해주니까 한층 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케어를 모두 마치고 다시 현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을 통해서 실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우리 집 청결 컨트롤 타워라 이름 지을 수 있겠는데요. H클린 현관 정말 대박입니다. 아, 그리고 외기를 차단해주고 또 인테리어 완성도를 높여주는 삼연동 현관 중문은요. H클린 현관을 선택하지 않고도 별도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욕실로 가볼까요? 이렇게 현관과 가까운 곳에 욕실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유상으로 더할 수 있는 마감재 퀄리티가 정말 높은데요. 젠다의 상판 하나도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맞아요. 욕실에는 깔끔한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욕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침실로 가볼까요? 네. 욕실 맞은편으로는 침실 2와 3이 자리하는데요. 창도 큼직하게 나 있어서 언제나 상쾌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추천드리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홈짐 또 홈오피스 등 자유롭게 꾸미셔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공간이에요. 네, 바닥을 보시면요. 원목 마루로 마감돼서 아늑한 느낌이 더해졌고요. 특히 침실 2는 넓고 여유로운 사이즈로 마련돼 침실의 수납을 도울 반침장을 옵션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는 어느 공간 하나 정말 가만히 두는 곳이 없네요. 꼭 필요하고 더 고급스러운 것들로만 가득 채워집니다. 다음 공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와, 주방과 거실이 정말 트렌디합니다. 입이 떡 벌어진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라고 만들었나 봐요. 그쵸? 네, 맞아요. 너무 멋진데요. 그럼 주방 먼저 자세히 볼까요? 섬세한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 주방입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역자 구조고요. 보조 조리대로 이용하고 또 하단에는 수납장도 잘 짜여 있는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보시는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는 또 고급미를 더하는 베인급 엔지니어드 스톤입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청소도 쉬워서 참 많이들 선호하시죠. 맞습니다. 주방을 예술적으로 꾸밀 수 있는 옵션을 소개해드릴게요. 더 고급스러운 베인급 엔지니어드 스톤과 세라믹 타일로도 상판과 벽을 럭셔리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또 상하부장 특화 매립 조명도 주방을 더 감성적이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H 히든 키친으로 주방을 아주 특별하게 완성할 수 있는데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조리 공간을 숨기고 독립 아일랜드와 인덕션, 독립 후드로 주방을 더욱 감각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옵션 앞에 H가 붙으면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H 클린 현관부터 H 히든 키친까지 모두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평면이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힐스테이트 하는 건가 봐요. 자, 유상으로 더해지는 가전들도 볼게요. 먼저 냉장고는요, 삼성 비스포크나 LG 오브제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를 더할 수 있고요. 주방 일손을 돕는 식기세척기, 올 인덕션, 기능성 오븐이 있습니다. 네, 필수 가전들만 엄선해서 여러분의 발품, 손품을 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립니다. 네, 바로 옆 발코니 2도 보시면요, 창이 있어서 쾌적하고 또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 세탁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로 이동하시죠. 주방 다이닝 공간과 이어져 있어 가족들과 소통하기 좋은 거실이네요. 맞습니다. 가족 간 친밀감을 쌓기 굉장히 좋은 구조고요. 또 우물 천장을 통해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또 공간의 스타일을 살리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아트월은 큼직하게 세라믹 타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네, 감각적인 아트월과 조화를 이루는 바닥도 한번 보세요. 거실과 주방, 또 복도 바닥이 다 함께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공간 활용에 좋은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과 바이러스 살균청정을 맡아주는 살균청정 환기 시스템을 깔끔하게 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실에는요, 스마트 월패드가 있는데요. 힐스테이트만의 스마트 홈 서비스인 IoT 기술이 적용돼 기상, 주거, 외출 등 총 5가지의 모드를 설정해 조명과 난방 등을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홈을 통해서는 음성으로 엘리베이터 호출 등 실내 기능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 공간에서 음성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홈투카, 또 차량에서 생활 공간에 빌트인 IoT 기기를 제어하는 카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량 온도를 조절하고 또 퇴근길 차 안에서는 귀가 모드를 설정해 에어컨을 켜고 하루가 정말 스마트해지겠어요. 맞아요. 힐스테이트만이 연출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일상입니다. 이제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침실 1로 가보시죠. 네, 침실 1 공간인데요. 한눈에 봐도 엄청 넓어 보이는데요? 네, 84B, 84D 타입 침실 1만이 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침실 1 드레스룸 옵션을 통해 이렇게 넓은 침실 1 공간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쾌적하죠? 네. 발코니 1에는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제공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들어오자마자 시선을 뺏긴 부분이 슬라이딩 붙박이장이에요. 여닫이 문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뺏기는 공간 없이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쵸. 내부도 잘 짜여 있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의류도 알차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또 파우더장도 보시면 지금은 좌식으로 보시지만 취향에 따라서 입식 또 좌식을 무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는요, 창이 나 있어서 쾌적한 드레스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 붙박이장을 더하셔도 이렇게 드레스룸이 마련됩니다. 슬라이딩 붙박이장 옵션을 더하지 않으면 좀 더 넓어진 드레스룸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H 마스터룸 옵션을 통해 고급형 붙박이장을 더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 욕실 2인데요. 샤워부스가 욕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젠다이 상판 하나까지도 빛이 납니다. 네, 욕실 자재 하나도 까다롭고 엄격하게 골랐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혼자 고르려면 참 어려운데 전문가의 눈을 믿고 저희는 선택하기만 하면 되니까 참 쉽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해볼까요?
에스테이트 황성 84B타입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84A타입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던 유닛이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황성 84B타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나 견본주택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